이승수 씨도 저 인기가 정말 굉장히 어마어마하시죠. 좋아요. 아니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네. 아프리카에서도 난리가 났었대요. 아프리카. 그래요?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차원 다른 거 아닙니까? 야. 그쵸. 아프리카까지는 아프리카 저희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뭐 방송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를 또 가게 됐어요. 네. 가게 됐는데 예. 길에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뭐라고? 저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대소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를 들었어요. 주몽에서 대소 환자 역할이 있는데 대소 이렇게 한 소리를 대소 아닐까요? 대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잘못 들었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대소를 네, 저희 그 현지 가이드분이 대소라는 이름을 기억한다고 사람들이. 아, 이게 그 아프리카에서 시청률이 거의 80, 90%. 그리고 거의 100%네, 100%. 와, 어떻게 그렇게. 거의 다 보신다는 얘기죠. 주몽을. 그래서 이제 여쭤봤는데 사실은 아프리카가 이렇게 매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매체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굉장히 거의 뭐 국민 드라마처럼 재밌게 봐주셨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알아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야, 네. 근데 이제 시장에 노점상에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에 다 주몽에 나왔던 인물들 이야. 다 그 브로마이드가 다 있고 저도 옆에서 그 있었고 거기서 기념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다닐 수가 없었겠네요. 우리 알아보시는 사람들은 너무 반가워하세요. 뭐 아프리카까지 지금 호텔에서 한번 너무 좋았던 게 네네. 저희가 그 일정을 하다 보니까 늦어서 자랑이 좀 시작되시죠. 짧게 듣거든요. 이 정도면 증인 얘기예요. 증인 얘기. 제가 알았는데 조분자분하게 자랑을 좀 많이 하시죠. 시장에서 멈춰도 호텔까지 가면. 아니 그래서 이제 일정이 좀 늦어져 갖고 호텔이 이제 굉장히 고급 호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촬영을 가야 됐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좀 이제 좀 거북스럽다고 너무 늦게 와서. 그랬는데 연출부 중에 한 명이 오더니 형 좀 미안한데 한 분 좀 같이 좀 가세요. 그래갖고 이럴 때 못 알아보면 상당히 좀. 네, 저도 되게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프론트 가서 프론트에 있는 컴퓨터로 치면서 제 사진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셔갖고 대사 같은 거 좀 한번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아, 뭐, 아바마마 뭐 이런 거를 막 한 잔이 한테 아바마마를 국민들이 하세요. 아바마마 약간 알리바바 아니야? 왜냐면 그분들 기억하시기가 알리바바 진짜.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좋아하셔서. 협조를 너무 편하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에서 이걸 했다는 게. 야, 김성수 씨가 또 이렇게 또 아프리카에. 네. 아, 참 대단합니다. 되게 들었다 놨다 하네요. 아. 아니, 근데 그 네. 탤런트를 좀 늦은 나이에 되신 것 같아요. 27살? 네. 저는 그 공채 출신인데 공채 거의 맨 마지막 데드라인이었죠. 요즘은 이제 공채 탤런트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선생님으로 하시다가 체육선생님 하시다가 어쩌다가 하시게 됐어요. 아니 근데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가르쳤던 학생이 한혜진 씨예요? 진짜요? 네네. 배우 한혜진 씨? 네네. 교생 시습까지 하고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귀여웠던 친구는 기억이 났는데 그게 혜진이라는 거는 전혀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됐죠. 나중에 알게 된 것도 또 조금은 희한한 인연이 드라마 상에서도 약간 비슷한 상황의 드라마를 하게 됐어요. 제가 좀 시골 분교 같은 데에 선생님을 첫 부임해서 거기에 혜진이가 학생이었거든요. 혜진이도 처음에는 전혀 이제 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혜진이 친구들이 야 우리 교생 선생님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혜진이가 오빠 교생 실습 나왔었어? 나왔다 그랬더니 어디 나왔냐고 그러니까 학교를 얘기하니까 맞다고 맞다고 해서 그래서 좀 인연이 있네요. 조금 희한한 인연이 좀 야 선생님이 오빠가 됐네요. 그죠? 아니 사실 저